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에 자동차 33만 2,963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국내 판매는 4.6%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 들어 국내 판매가 증가한 건 8월이 처음입니다. 한편 해외 판매는 7.2% 감소했습니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 그리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상승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어 판매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룡건설이 국가철도공단과 1,72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강릉에서 제진철도건설 공사 공급 계약입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7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2029년 12월 4일까지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온전선이 자금 조달을 위해 792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LS전선입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31,682원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26일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공시를 다뤄봤고요. 시간의 특징주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이 장비 부품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재 강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이러한 모멘텀에 주가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다날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등 토큰 증권 관련 기업들이 현재 시간 외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공시로 소개해드렸던 전력설비주 가온전선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제3자 배송 유상증자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농화성도 현재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불 켜내면서 9월 출발했는데요. 한농화성은 정규장에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고 그 이후에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도래, 그리고 전기차 캐즘 극복 전망까지 나오면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닉입니다. 화장품주가 오늘 발표된 8월 수출 동향에서 수출 호조를 확인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동안 쉬어갔던 만큼 반동을 줬는데요. 제닉은 현재 강한 상승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 마감 이후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 이 종목들 잡아봐도 될지 여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TO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아 SM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K옥션, 다날, 서울옥션 같은 종목들도 거의 7%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5월에 STO 법안이 폐기가 됐었는데 다시 국회에서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STO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제도 권한으로 이제 끌어들이겠다.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어떤 사기라든지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제도 권한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코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NFT 가상화폐 이런 거 전체적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제화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단기 시세를 먹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여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야당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회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이런 것 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나쁜 법안은 아니지만은 합의였던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낮다 보니까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상담했었잖아요. 아시겠지만은 그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도 아까 전에 상담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테마는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초반에 잘 들어가서 2-3일 정도 수익 잘 내고 나오는 게 말 그 테마주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앞으로 산업으로 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강의했던 시간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회 통과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업으로 가는 초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는 테마의
테마주일 뿐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짧게 잡고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는데 지금 관련주 갖고 계시는 분이 전화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갤럭시아 SM.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잊어버렸어. 써놨는데. 저희가 지금 2,555원에 네. 10%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이거 좀 한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매수가가 왔는데 네. 시간에서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네.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갤럭시아 네. SM.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왔는데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내일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시세 더 가능할까요? 일단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긴 한데 위에 네. 좀 막혀있는 매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르다가도 내리고 오르다가도 내리고 최근에 그런 종목 굉장히 많은데 갤럭시아 SM도 그런 흐름 만들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차트를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고요. 이번에 K뱅크 상장 이슈도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STO 관련주가 좀 호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주말간에 좀 급락이 나타나긴 했는데 트럼프 관련된 이제 대선 테마도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도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우리가 이제 갤럭시 그룹주를 많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치면서 좀 강하게 그 다음날 뭐 상한가를 말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일단 내일 급등락이 좀 커지면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데 그때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서 절반 정도만 물량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략을 좀 세워 드리면은 위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다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2150원, 2200원, 2300원, 2400원대 구간에 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르다가도 윗골이 다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200원대에 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일부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400원대를 돌파하고 매물대 없는 구간까지 쭉 갈 건지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지 안 갈지는 또 시장에 대한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200원대에서 좀 리스크를 줄여두고 24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2400원대에서 좀 조정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익절가를 정해두고 2200원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 없이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좀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갤럭시아 SM까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당의 STO 법제화 움직임 소식 속에 시간에서 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뭐 K옥션, 서울옥션, 우리기술투자 같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온전선도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김민성 대표님께 자세한 공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냥 LS전선한테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아서 이제 자본금 확보를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일단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일단 호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전에도 매번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제 자본금 확보 방식이 대표적으로 뭐 CB 발행이나 BW 발행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800억 가량 이제 가까이 이제 가온전선이 자본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시간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좀 단발성 이벤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74,500원까지 올라갔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AI에 대한 모멘텀 이제 구리값이 상승을 한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가 증가를 한다. 거기에 대한 미래 실적 까지 좀 당겨 오면서 좀 강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료에 대한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앞전에 있었던 재료보다 더 큰 재료가 나타나야지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앞전에 있던
있던 재료보다 커다랗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지금 앞전에보다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그동안 우하향을 했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있던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앞전에 좀 대량의 거래량으로 500만 주 이상씩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정도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 이상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뭐 단발성의 이벤트로 좀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을 미리 챙기시거나 아니면은 좀 손실이 보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하신 다음에 아직까지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남기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리밸런싱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뭐 셀 3사뿐만 아니라 장비, 뭐 동박 관련주들까지 올랐었는데 전고체 관련주는 쉬어갔었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지금 뭐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시간에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은 이들 전고체 종목들의 차례일까요? 일단은 그것도 순환매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8월 중순 아까 말씀드렸어 그 벤츠 전기차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은 전기차세 관련주가 가고 난 이후에 부각이 됐던 것들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된 게 전고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삼성 SA B샘플 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수혜가 됐었던 전고체 그러니까 8월 중순에 강세를 보였던 전고체 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면은 충전 인프라든지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또 전고체 부분을 좀 띄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뭐 대주전자재료, 뭐 엔켄 같은 것들도 뭐 꼭 전고체가 아니라도 차트가 괜찮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다 전고체 얹으면 더 좋아지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첫날, 오늘 첫 거래죠. 2차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아마 최소한 9월 중순까지는 뭐 추석 전까지는 뭐 2차전지 테마가 또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내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놓치질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도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2차전지 섹터 추석 전까지 봐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2차전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공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외인이나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매도하고 2차전지를 매수하기 시작을 하니까 또 오늘 같은 날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쇼커버링이 또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주가를 억눌렀던 공매도들도 이제는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또 공매도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추석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과연 내일 시장까지 추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